팡팡이들 구마오 구마오 우리 팡팡이
어때?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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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싶나? 팡팡. 자, 어때? 팡팡이.
네. 좋아? 그래.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팀이 한 팀. 오른쪽에 있는 팀이 한 팀.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어때? 좋아? 네. 그래. 그럼 우리 팀 이름도 정해볼까? 스마우가 아까 어떤 것에 관한 문제를 낸다고 했더라.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힌트. 이것은
친구를 만나면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어른을 만나면 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 힌트, 이것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힌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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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선생님을 만나는 행동. 그걸 누가 만들겠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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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으면 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같은데? 엄마 옷 소리를 더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쿠다야. 엄마 옷 소리 좀 더 크게 해줘. 어? 지우가 같은 거? 시끄러워. 있잖아요.
개가 된 카에 우리 다 같이 박수! 박수 쳐줄까? 와! 좋아. 근데 희준이랑 자, 그럼 네 번째 희준이 준비됐어? 자, 첫 번째 힌트. 잔다의 이것은 주무시다예요. 두 번째 힌트. 안 죽어요. 밥의 이것은 애지 마세요. 세 번째 힌트. 생일의 이것은 생신이에요. 네 번째 힌트. 아니 긴장했어. 다섯 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와, 그렇구나. 그 생신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생신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큰소리로 생일 축하! 야, 이 문제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것은 사실 같이 하는 놀이가 모르는데 생일 축하드려요. 아, 그래. 생일 축하드려요. 누나 축하드려요. 자, 그래.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를 낼게. 자, 이번 문제 예제팀과 매너팀 모두 최선을 다해보라고. 자, 시작할게. 잘 들어봐. 다섯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이것은 인사땡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식사땡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영어로 에티켓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 힌트. 이것은 땡땡 교육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힌트.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땡땡 또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대답해봐! 맞습니다! 예절! 정답이야! 현우친구가 맞춰서 현우친구 팀 예절팀에게 메달아 챙겨라 그러라! 이렇게 해서 예절팀, 메너팀 메달이 모두 몇 개지? 두 개요. 두 개!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메달이 두 개 똑같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을 잘 따고. 고마워. 열심히 풀어서 팡팡이들 다 이겼대. 고마워. 팡팡이들, 다섯 개 퀴즈 재밌었어? 네. 나도 팡팡이들이랑 다섯 곡에게 퀴즈를 해서 너무 즐거웠어.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이렇게 재미난 퀴즈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친구들 덕분에 쑥쑥쑥 생각주머니가 많이 커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서 우리 생각주머니 또 쑥쑥 커지도록 같이 놀아보자. 친구들, 우리 인사할까? 다음에 또 만나요!